오현수 씨, 이 로맨스 연기에 있어서 호흡 어떠했나요? 네,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네, 상대 배우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고. 네, 저희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. 저는 87년생이고 빠른 87이시거든요. 근데 또 학번은 저는 06이고 05여가지고 저희가 아직 호칭을 C로 하면서 높임말을 쓰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, 근데 또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 대본을 맞춰보거나 또 이럴 때는 50과 3장 같이 그냥 바로 또 금방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너무 얼굴이 손오공 같이 생겨서 저는 좀더 빨리. 몰입이 되는, 네. 예. 아, 칭찬입니다. 이승기 씨 칭찬이에요, 예. 네, 그래서 한 번에 훅 몰입이 됐어요. 처음 만나자마자, 아, 바로 손오공이구나. 네. 손오공 역할인데 손오공을 닮았다는 건 정말 칭찬합니다, 네. 예. 최적화된 어떤, 예. 그리고 진짜 저도 뭐 오현서 씨가 굉장히 삼장스럽게, 예, 옷도 입어주시고 해서, 일단은, 그, 효주 씨또 채원 씨 이후에 하는 또래 연기 여자 배우와 첫또 재회인데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연서 씨도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대본이 현장에서 조금씩 그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융통성 있게 좀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있어서 뭐 호흡을 많이 맞춰보지 않았음에도 그냥 딱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굉장히 무르르듯이 잘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좀 유연하죠. 네네네 해서 저는 오연서 배우와 처음 작업이지만 굉장히 유연하고 제가 하기에 너무너무 사실 편하게 하는 배우여서 이번 화요기에서 이 오공과 삼장, 삼장과 오공이 벌어져 나가게 될 어떤 로맨스도 앞으로가 사실 더 저는 기대가 좀 돼요. 예. 아마 작품 끝나고 나면 두 분이 절친이 될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. 네, 절친. 절친. 아, 예. 아무래도 고생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. 있죠. 그래서 아침에 만나서도 꼭 안부를 묻고 어젠 잘 들어왔어요. 이게 아무래도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30대는 서로 건강을 조금씩 챙겨주면서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한파가 지금 와서 정말 어우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. 예, 네, 서 지금 있다가 이승기 씨가 건강 얘기를 하니까 성지루 씨가 멋쩍게 웃으셨어요. 예. 예. 자,